어떻게 지냈어? 난 그냥 지냈지, 너는? 아, 잘 지냈지. 잘 지내, 그저께 봤다며. 우리 어제? 아, 근데 유나 왜 이렇게 하나? 유나? 걔도 여기 오기로 했어? 야, 너야 대학에서 맨날 보지만 우린 오랜만이잖냐. 벨 보긴 무슨. 그리고 오늘 남자들끼리만 만나기로 한 거 아니었냐? 헐, 저거 뭐야? 유나 남친 생겼어? 저기 집에 뭐 하는 거야, 씨. 고딩 때도 민호 때문에 유나한테 고백 한번 못했었는데, 씨. 야,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. 나랑 쟤가 뭐. 왜? 너네들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냐고 우리 엄마도 그러던데? 옆 동네 애들까지 소문 다 났다고. 뭐가? 무슨 소문? 유나야, 저 남자 네 남친이야? 응? 아니. 걸리적거린다. 네가 좀 갖고 있어.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? 처음이나 좋지 뭐. 넌 왜 또 보자마자 그렇게 시비를 걸어? 너는 남자끼리 만나는 자리에 뭐하러 끼고 그래? 여자애가 눈치도 없이. 뭐? 또 그런다. 너희 얼굴만 보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? 야, 그래도 민호는 지조 있네.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사람이잖아. 그렇지. 나쁜 남자 유행 다 지났는데 어떡하냐. 나중에 힘들면 말해. 내가 다 푸념 들어줄게. 나는 원래 유행 싫어해. 남들 따라하는 건 내 적성에 안 맞아. 하긴 전교생의 유나, 유나 할 때도 얜 관심 없었으니까. 그나저나 언제부터 사귈 건데? 글쎄. 그냥 확 사귀어버릴까? 어? 그러던가. 뭐 너랑 만나는 놈이 뻔하겠지 뭐. 아니거든? 키도 크고 잘생겼어. 이거 봐봐. 오, 확실히 잘생기긴 했네. 근데 민호랑 좀 스타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. 아니야. 아이, 나봐. 야! 비교할 걸 비교해라. 어디 좀 기생어럽에 같이 생긴 놈이라. 야, 너 위 오빠한테 반말해? 우리보다 나이 많거든? 그래? 좋겠다, 나이 많아서. 응, 좋아. 능력도 있어서 졸업하고 유학도 갈 거래. 근데 나한테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. 뭐? 그래서? 모르지 뭐. 뭘 몰라. 너 원래 그렇게 자기 주장이나 입장도 없는 애냐? 뭐?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가지 마. 뭐? 그 주문하고 가. 가지 마라. 어딜? 어디든. 싫어. 나 화장실 갔다 올 거야. 흔들린다. 설레인다. 가까이 있고 싶어. 가까워지고 싶은 썸머러브. 가까이 봐도 예쁜 썸머쿠션. 바보. 어? 빨갈 줄 알았는데 괜찮네. 겨우 가까워진 우리의 거리. 하지만 여전히 쉽지가 않다.
내가 발표할 책들 다 빌릴 테니까 이따가 늦지 말고 와. 가까이 있으면 내 심장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아 자꾸 거리를 두게 된다. 네. 아, 그 조장인 제가 다 하겠다니까요. 아, 걱정 마세요. 네. 저 잠시만요. 네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. 제가 오늘 알바를 하고 있어가지고. 네, 그 오늘 조모임 안 오셔도 됩니다. 정말요? 걱정 마시고 알바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네. 미안, 많이 늦었지? 어. 다른 애들은? 이게 바로 조모임의 현실이다. 뭐야, 너랑 나 말고 아무도 안 온 거야? 아, 뭐 너도 바쁘면 일찍 가던가. 아유, 조장이랑 그렇게 다 준비한 거야? 너무하네, 이렇게 과자까지 준비했는데. 우리 까칠 매너 많이 변했네? 아유, 뭐야. 우리라도 열심히 해야지. 밤샐 거야? 왜? 함께하고 싶어.
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은 썸머러브. 오래오래 예뻐 보이는 썸머쿠션. 아 근데 대체 둘이 왜 붙어서 자고 있는 거야? 이 신상은 스터디 이러면서 어?